뭐야? 이겁니다. 어? 냉면인데. 냉면인가? 냉면 아니에요? 사실 쌈냉면. 즉 고기와 함께 싸 먹는 냉면인데 한국의 소불고기 냉면은 평양냉면. 옥류관 냉면을 쓰고 있는데 실제로 이게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을 할 때 옥류관 냉면을 먹었었고 또 그다음에 이 소불고기를 가져다가 숯불로 해서 먹었었어요. 아 정말? 그래서 역산 냉면으로 드신 네, 그리고, 거예요? 네 그리고 또 북한 하면 평양 냉면이고 또 한국 하면 불고기 아닙니까?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먹으니까 대중적인 맛도 잡고 또 북한과 남한의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나 되는 좀 이런 통합의 의미도 있고 왠지 배치가 저기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네 아주 깔끔하게 제가 딱 준비해봤어요. 다 생각했어요. 저 그 정도는 네? 북한하면 평양 우리 불고기 누가 생각 못했어요. 형님 그 라면은 조용히 해주세요. 아니 근데 오현미 씨 근데 난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일단은 그 나라를 대표하려면 좀 가격에 대중성이 있어야 되는데 저거는 비싸. 아닙니다. 생각보다 비싸지 않은 게 예를 들어서 관광객들이 주로 있는 곳이 서울이라는 곳이거든. 네. 그렇죠. 대도시에서 평양냉면 사 먹으려면 최소한 만 원이 넘어요. 그렇죠, 그렇죠. 거기다 불고기까지 하려면 최소한 이거는 1.5에서 2.0 정도는 네. 받아야 되는데 그러기엔 너무 비싸다는 얘기지. 아니죠. 그 평양냉면이 아직 우리가 통일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물가가 떠 있는 게 사실 있는 거고 이게 통일되면 좀 줄어들 가능성이 저는 당연히 있다고 생각해요. 기본적으로 이게 고기를 추가하면 냉면 자체 양이 그 진짜 평양냉면 그냥 1인분 시키는 만큼 이렇게 나오잖아요. 살짝 줄어들겠죠. 아, 이 냉면은 북한에 계시는 어르신들은 드실 수가 없는 게 북한은 그게 임플란트 이런 게 잘 안 돼요. 임플란트 이런 게 잘 안 돼요. 냉면을 끊어 먹기가 힘들어요. 보다 못한 박성애가 말도 안 되는 아니 아니 이렇게 얘기하면 북한에 가위가 없는 줄 알아요. 가위가 있어도 아니 김구라 씨가 받쳐주니까 지금 막 임플란트가 왜 나옵니까? 세계인들 임플란트를 말도 안 되는 얘기야. 그죠? 자 마지막 봅니다. 마지막 그럴게요. 자 이제 마지막 지금까지 쭉 보셨고 이제 마지막 카드입니다. 되게 오래 기다렸어요. 저는 이제 남과 북이 다 좋아할 수 있는 네 그런 음식으로 준비. 근데 보시면 정말 아 무릎을 탁 칠 수 있을 만큼 네네 뭐야? 무릎을 탁 친다고 짠 볼까요? 아 이거 일단 갑니다 일단 튀겼어 일단 튀겼네요 요건 하나만 먹어도 되지 않겠어요? 아 요건 하나 요건 많아 좀 아유 요거는 제가 준비한 이유는 이제 한국의 또 대표적인 야식이기도 하잖아요. 근데 이제 요즘은 또 북한에서도 치킨 문화가 또 돌고 있고 이걸 또 한국의 브랜드만으로 또 만들면 좋지 않을까. 치킨과 대동강 맥주를 합하면 나 근데 저 강나라 얘기에 동의하는 게 이거 먹지? 네. 그럼 술도 일단 맥주로 올라가지? 이거 올라가면 어떻게 돼? 네. 대리 불러 있지. 누가 같이 대리까지 같이 묻혀서 다음날 해장국도 먹어야 되잖아. 아, 예.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약간 좀 문화적인 측면하고 결합하면 진짜 치맥음. 근데 진짜 치킨은 정말 저희 북한 사람들이 한국 와서 제일 쇼킹하는. 맞아요, 맞아요. 저 같은 경우에도 이걸 먹고 13kg나 이제 1인 1닭 해가지고. 네, 진짜 매일 밥. 아, 지금 말이죠. 자신을 던지면서까지도. 이 순간 딱이야. 이 채널.